없어요. 아 여기 있네. 아이 깜짝이야. 귀엽네. 아이고. 안 그래도 이거 개 보고 왔는데 개가 여기 있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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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개 많이 키우네. 어유. 그래 나 얘 살려고. 아, 얘 산다고 하면 안 되죠. 분양 받으려고. 리트리버 아닙니까? 어? 중국 분들이네. AOA? 선생님 이거 강아지 견주분이 어디 계세요? 저요. 아 혹시 강아지 들어가서 만져도 돼요? 아 예 그럼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골든 리트리버. 예예. 예. 이름은 오로입니다. 오로? 예. 우와 와 이쁘다. 오 오로.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선생님 이거 혹시 몇 개월 됐어요? 몇 년? 예. 예 지금 이제 2년 다 돼갑니다. 제가 분양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예. 처음부터 이렇게 큰가요? 다 큰 거죠? 아 이 친구는 예. 유기견 보호소에서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1년 6개월 정도 된 친구를 우와. 어디 알아보다가 찾아가서 데려갔어요. 저희가 직접 키우는 지는 이제 3개월 됐고요. 에이, 진짜요? 아니 근데 이런 강아지를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려다 너무 커서 버린 거 아닐까요? 아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쁜데. 와 이거 우리 앉아. 말 잘 듣죠? 앉아. 안 듣네요? 사람 많아서. 아 우리 앉아. 앉아. 어머 아 또 중국 분이. 아 역시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질문이요? 질문? 예. 네. 캐스처 네.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 중국 방송 TV가 있어가지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이니 TV. 네네. 아 또이 TV 알고 있어요. 네 혹시 방송하다가 여기도 방송하면 어떨까요? 안 되면 아 주시고요. 그 그러니까 도이 TV를 켜서 방송을 한다는 건가요? 예. 아 근데 제가 그 아프리카 TV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 아프리카 TV랑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아. 파트너 계약이 돼 있어서 네네네. 예, 그게 출연 그 예, 안 돼 법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 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중국에서 왔습니다. 아 중국 분이세요? 아니 중국에서 오신 거예요? 어 근데 말을 이렇게 잘해 한국말을? 아니 저 아,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네, 엔터테인먼 회사예요. 아 엔터테인먼 영수로 왔어요. 아 네. 진짜로? 쉐쉐 쉐쉐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중국에서 그러면 도이TV에 한국 와서 이제 좀 촬영 잘 아니요 그냥 트위치TV에서 채널이 있어가지고요. 트위치TV? 네 아. 도이TV 채널이 있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아, 죄송해요. 하고 싶은데 아프리카 TV랑 또 아들이랑 네. 아 저기 혹시 화장실? 아 저 네. 네. 아 강아지 너무 이쁘다 진짜. 화장실이 아닌가? 화장실 어 여기 있다. 샤워실이네. 이야 샤워실에 다. 레디. 안녕하세요. 생방 중입니다, 형님. 와, 진짜요? 와, 최고다!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요, 최고! 사랑해요, 최고! 우유피카 최고! 사랑해요, 최고! 우유피카 최고! 그만해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네. 야 자리를 또 이렇게 잘 마련하셨네. 야 우리 현태 형님 역시 또 에너지가 아유. 형님. 아 또 누가 오셨네요.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킨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9시 반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만 좀 우선 기다리도록 할게요. 우선 좀만 기다리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기다리는 동안 우리 네이버에서 우리 바바 네, 많이 또 다음에서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에 또 직캠 영상이 꽤 많이 있다고 하네요.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현태 형님 혹시 사장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장님이세요? 사장님은 아니고요. 정말 우리 한스타 그 여자 연예인이라고나 우리 이렇게 하나 원투 쓰리 이렇게 야구단 여자 야구단 단원인데 네.
이 친구들이 너무 야구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뭐 뭔가 좀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네. 내가 채굴한테 부탁했잖아.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희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댓글을 좀 볼 수 있도록 제 휴대폰 하나를 좀 드리겠고요. 인터뷰를 하는 친구들 말고 기다리는 친구들은 좀 심심하니까 댓글을 좀 보실 수 있도록 휴대폰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 뒤에 정식으로 우리 노현태 형님의 스타트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멤버에게 바바 멤버에게 저희가 댓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드리고요. 네, 저희가 탱클로 우와 예쁘다니. 우리가 예쁘다니. 아 이쁘다고 생각 안 하셨나봐요? 네. 네. 아 뭐야?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못하는 거 아니야? 결혼물이라도 있다? 와 이렇게 대표님 지금 몇 명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1,8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 여 사랑을 안는 날저 매니저님 저기 멀거지 좀 주시면 안 돼요? 저럴 수 있게 안 되지? 배고파요 저. 이 원래 메뉴잖아. 끼를 만거 부려보자. 아 뭘 넣었냐 지금? 이거였어? 네. 왜 이게 바뀌었어 지금? 업데이트 됐나? 저 이거 안 써봐가지고. 알겠습니다. 1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고요. 먹을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뭘 많이 사오셨다 얘 또. 야 뭐 걔네 쌈배라는 거 있어. 혼자 누가 어떤 분이 저희 형성으로 드냐고. 아니 저한테 또 아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대도 드려요. 아니 빨대까지 감사합니다. 최매 카메라 뽑아보는 거. 아, 저희 또 직원까지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네 카메라 찍어야 되니까 모두 커피를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 오늘 사실 우리 걸그룹 바바와 함께 하는데 오늘도 역시 지난 방송 때 저희가 이제 박기량 씨와 또 미스코리아 분들과 함께 했었을 때 굉장히 또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자 메이드 우리 노현태 형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를 현태 형님에게 넘길게요, 형님. 안녕하세요, 힙합퍼에서 트로트 가수로 힙트롯으로 다시 돌아온 노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저랑 같이 한 정서진 인사 한번 해. 네, 저는 원래 트로트 가수였고요. 예, 저는 정서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원래 트로트 가수인데 저한테 이제 트로트 힙합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래갖고. 근데 중요한 건 지가 다 하고 저는 랩 살짝 있어요. 아무튼 뭐 지가 다 하더라고요. 오늘 그러면 우리 오늘 저희가 좀 모이게 된 본격적인 좀 목적이랄까. 아 네. 목적은 없고요. 네. 솔직히 저희 걸그룹 바바 이 친구들한테 네. 저희 노래가 쌀 랑랑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이제 가사 이제 노래는 하나인데 전통시장 봉자밭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더 난지. 좀 물어보고 싶고 또 우리 걸그룹 바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좀 제가 소개하려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개개인별 인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별로 네. 인중에서부터 자 원샷. 요 요. 시청자분들의 목소리와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네 이름을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전체 인사부터 해도 될까요? 네, 아니 한 분 한 분씩 우선 받아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바의 이병 슈퍼우랴가 막내 효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바의 상병 웃음 중독 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바의 상병 백설탕 서혜입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바바의 군대 해병대 아이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바 일병 황금비율 다율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평장 소미입니다. 태국 소미 이뻐 네. 야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공익근무요원 출신 정서진입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들고 있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네. 하나, 둘, 셋 하면서 전체 인사 네.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라봐줘! 바바! 안녕하세요, 바바입니다! 와! 오냐? 아, 네, 우리 바바 우리 전체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프로필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우리 푸름양에 대해서 올려주신 94년생이네요. 네, 네 5월 6일생. 예, 예. 리더 푸름양이 오늘 안 왔어요. 아, 아, 리더 푸름양이 있는데 오늘 개인 스케줄 때문에 예. 잘하고요. 예. 얼굴도 이 중에서 제일 이뻐요. 아, 하필 가장 이쁜 분이 오늘 못 왔군요. 가장 이쁜 분이 못 왔다는 거. 네. 아, 자, 아 그럼 원래 6인조죠. 네. 네. 총 6인조라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율 이렇게 올라오고요. 98년생. 각자 이제 나이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순서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생이고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네, 저는 99년생이고요. 17살입니다. 아, 17이에요? 네. 고1? 네, 고1이 입니다. 아니 그 평소에 좀 이렇게 고1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네 나이가 좀 들어보인다고 많이 좋은 의미죠 좋은 의미죠 성숙해 보인다는 네 거죠? 성숙해 보인다고 아 근데 저는 예. 약간 얼굴이 사갔다는 화장 안 하면 어려워 그쵸 화장을 해놓으니까 네 죄송해요 네 아 연속생 생활하면서 갑자기 금고환이 온 건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인 나이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94년생 22살 개띠 별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하 같은 경우에는 제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보이시하게 짧아요 네 딱 봤을 때 느낌이 약간 래퍼 아닐까 래퍼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희 방송이 말이죠 최근에 이제 언프리드 스타 보셨죠? 아이고 네 거기 예지양 네. 예지양이 저희 방송에서 사실 랩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네. 한번 어떻게 좀 예지양을 겨냥할 수 있는 예 한번 랩 한번 가볼까요? 아 네.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조금? 네 제가 아직 랩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얼마 안 됐군요 네 예지 선배님을 네. 따를 순 없지만 좋아요 좋아요 저희 이제 네. 이 집의 수록곡 중에 랩 한 소절 네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작정하고 수색 중 빛 좋은 거 찾아 물색 중 1%의 배터리 난 빈털터리 여자들 사이에서 늑대들이 난 여자들은 썩은 조개처럼 물 흐려 내 손끝에 바로 몸 홀려 빼빼 마른 지갑은 별로 웃음 나 절로 하라라라라라라 감사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노인태 씨 후배 래퍼를 보기 후배의 래퍼 네 결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솔직히 뭐 제가 뭐 평가할 뭐 쇼미더머니 떨어졌는데 제가 뭐 평가할 수는 없겠고요 아무튼 뭐 쇼미더머니 떨어진 주제 뭐 예체능도 최근에 떨어졌어요 무조건 난 저는 뭐 나가면 떨어지네 근데 아무튼 뭐 별하양이 뭐 자기는 뭐 랩을 많이 안 해봤다 그러는데 어우 리듬감도 좋고 잘하는 것 같아 좀만 하면 언브리티 3에 나갈 것 같아요 요 별아 화이팅 요 요 자 이어서 인사 바로 받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4년생이고요 99년생이 되고 싶고요 되고 싶어요 아 94년생이고 22살입니다 동갑이에요 성함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서예입니다 서예야 네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 조춘자요. 황서예야. 황수지입니다. 아, 황수지. 네. 야, 수지가 더 이뻐. 아, 아니 수지가 있기 때문에 또. 아. 네. 네, 황수지야.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노현태 씨를 건너뛸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8년생 18살 다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율이야 약간 황금 비율을 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본인도 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멤버 언니랑 동생 분이 네. 이제 제가 얼굴이 작다고 황금 비율이 많은데 한번 일어나 봐요. 네. 키가 어떻게 되시죠? 168입니다. 168. 네. 황금 비율. 죄송한데 노윤태 씨가 옆에 한번 서주시면 비교하기에. 노윤태 씨가 작은 얼굴이거든요. 아 이거 황금 비만. 얘랑 있으니까 황금 비만이야. 얼굴이 더 넓어 보여. 어때요? 올라오네요, 저게. 168. 네. 우리 다율. 다율량. 네. 자 마지막 또 우리 생일도 아닌데. 한국에서 오신 멤버죠. 네. 소율. 20살. 마이네. 안녕하세요. 20살. 20살이에요. 96년생이시죠. 네. 한 살. 네.
소미? 네.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bit. A little bit. Oh my god! Oh, English. Oh, introduce. Oh, introduce yourself. Oh, yo. Oh, okay. Hello, my name is Somi. Please support Baba and Korea beautiful. Somi, what is your Thailand full name? Your name, Thailand name. Name. Saudika. Bi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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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그래요, 그래요. 언제? How? When? How long living Korea? 9 months. 9 months. 9개월밖에 안 됐구나. 사실 9개월이면은 한국말이 거의 뭐 늘 수가 좀 어려운 기간이죠. 자, 우리 또 남성분들 참석해 주신 선글라스 쓰고 계신데 선글라스에 어떤 특별한 좀 의미가 있나요? 네,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서 네. 제가 19살 때 쌍꺼풀 수술을 잘못돼가지고 네네. 아, 보여드릴까요? 다시 써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네. 전국에 있는 그 청소년들 중에서 쌍꺼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 네.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으니까 쌍꺼풀은 절대 절개법으로 하지 말고요. 요새 좋은 방법 많으니까 자르지 마요. 찝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를 노현태 씨에게 다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현태 씨. 네네. 네, 마이크 좀 찝어드릴까요? 네. 아,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네. 나 여기 꽂아주시면. 마이크 많이 안 잡아보셨나요? 아, 이 마이크는 많이 안 잡아보고요. 방송 많이 해보셨나요? 아,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아, 예, 예, 예. 미안하지 않아. 아, 바바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죠? 아, 바바는 제가 그 전에 이제 군통용이라고 해가지고요. 월남의 썩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 노래를 제가 사적으로 이 친구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한다. 네. 그리고 노래도 좋고 그랬는데 마침 이제 우리 한스타 여자 연예인 야구단 거기 이제 제가 코치로 들어갔는데 네. 거기 이제 벼라가 있더라고요. 아, 벼라 네. 근데 네. 완전 꼬마같이 막 이렇게 여자 막 이렇게 꼬마 같은데 야구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여자 노현태가 되지 않을까. 연예인 야구 제가 남자 연예인 야구 에이스 아닙니까? 아, 본인이요? 뭐 남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인정을 하나. 아무튼 거의 저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뭐 공도 잘 던지고 네. 일단 잡기도 잘 잡고 잘 치기도 하고 좀 단신이고 둘 다 근데 솔직히 얘는 키높이 신었고 저는 안 신었고 아, 그럼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게요. 바로 네. 벼라양에게 지금 여자 연예인야구단에서 네. 그러면 맡은 본인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죠? 네, 저는 5번 타자랑 2루수 지금 포지션 맡고 있고요. 네, 투수까지 하려고 열심히 연습 중입니다. 야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요? 5개월? 4개월? 어떤 게 네. 가장 야구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일단 이때 공 던졌을 때 그 제가 원하는 목표에 탁 들어갔을 때 그 네. 쾌감 그리고 네. 쳤을 때 그 쾌감. 아, 제가 마이크 잡고 있을 테니까 네. 와인드업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진짜 투수를 좀 연습하고 있는지 보통 여성분들이 말로만 이러는지 아니면 진짜 야구를 사랑하는지 한번 저희가 공이 없지만 희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여기 노현태 씨 포스 역할. 아 형님 와 지금 댓글 한번 보실래요?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 쩐다라고. 아 벼라씨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안지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 보통 신인은 안지란 말을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와주시면 지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와인드업이었고 혹시 이렇게 언더 김병현 선수 같은 예 혹시 가능한가요? 해보진 않았지만 네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코치님이 네네. 하시는 와인드업이 따로 있으세요. 좀 특이하시거든요. 네네네. 코치님을 한번 네 코치님을 따라해서 네. 알겠습니다. 잘한다 잘해 오 잘해 잘 찍혔어요. 굉장히 굉장히 잘 임창용 선수처럼 잘 찍혔어요. 임창용이 아니라 임청용 같은 알겠어요. 예. 임창용 따라하다가 또 저기 되면 어떡하려고 아 잠시만요. 오늘 또 오승환 선수도 있기 때문에 아.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바바에 대해서 지금 현재 리더가 참석을 안 했잖아요. 네네. 보통 리더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그 다음 2순위랄까요? 어떤 세컨 아 예, 바로 또 변하시는 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안녕하세요. 바바는 언제 데뷔했고 어떤 네. 곡으로 좀 활동을 해오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바바는 6인조로 2015년 3월 달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라는 타이틀곡으로 이제 밀리터리 컨셉으로 처음 데뷔를 해서 네. 대중들한테 약간 좀 이슈를 얻었던 걸그룹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다음 달 2월 달에 이제 신곡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색다른 약간 좀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의 여자들로 네.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설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은 혹시 고향이 어떻게 되죠? 저요 태어난 건 부천에서 태어났는데 네. 이제 지방에서 살짝 살았었어가지고 전라도에 살았나요? 네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셔가지고 혹시. 네 남원 사셔가지고 아, 전라도 남원 사네 약간 그 말투가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유 멋있어 좋아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이 와중에 동현태 씨 뭘 좀 드시죠? 벌써 당 떨어져가지고 배고프지 않아 네. 체력이 체력. 최근에 그 예체능에 좀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예체능 같이 나오셨죠? 예. 네. 네, 제가 이제 예체능 이제 에이스 뽑는데 제가 도전을 했는데 에이스가요? 야구도 에이스, 유도도 에이스. 그러니까 에이스를 뽑는데 도전을 했는데 에이스가 안 됐어요. 아, 에이스가 됐고. 예,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옛날 제 안무했던 뭐 김원준, 엄정화, 뭐 배반의 장미, 하이디, 지니, 뭐 버게, 맨발의 청춘 이런 거를 보여 주려고 연습을 했는데 이제 하루 전날 네. 우리 별아한테 부탁을 했죠. 뒤에 같이 춤 좀 춰줄 수 없겠냐고. 아, 같이 한번 나가주라. 네. 그래갖고 흔쾌히 또 하루 전날 연습해가지고 여러분들 131회 예체능, 유도 예체능 보면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날 검색 1등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걸그룹 여기 우리 효아 씨랑 별아 씨가 도와줘가지고 아주 무대를 남자들만 있는 그 아주 시커먼 그런 자리에 아주 이리 별아하고 효아가 와줘갖고 너무 좋았어요. 예체능에도 근데 올라오는 글 중에 네. 그 팔이 아작이 났다라는 혹시 예체능 결과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까요? 아 솔직히 거기 예체능 작가분이 네, 아 솔직히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70 몇 킬로냐 그래갖고 79킬로 나가는데 75킬로라 그런 거예요. 근데 68킬로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15일 동안 5킬로를 뺐어요. 근데 갔더니 체중 빼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빼도 되는 거였는 건데 괜히 뺀 거예요. 괜히. 근데 그날 이 시합 전까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네. 힘이 없었어요. 힘이. 근데 마침 첫 경기는 다행히 이겼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 좋다라는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든 기술 들어가서 대치당해가지고 힘이 없어갖고 꺾여버렸어. 야 좋다 너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자 이제 와이프를 우리 별아가 좀 추천해 주세요. 이 친구 참 말 잘한다. 이 친구 참 말 잘한다. 네. 저희가 다 말이 약간 좀 어눌해요 애들이. 그래서 아까 그래도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그나마도 우리 다율이가 좀 말을 재밌게 해요. 네 마이크 한번 다율 양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바와 저희 쿤TV가 만났는데 노현태 씨를 또 통해서 평소에 저희 쿤TV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었는지 쿤TV 인지도 조사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네 SNS 상에서도 되게 네. 핫하고 네 게스트 분들 나오실 때마다 네. 이제 많이 동영상이나 그런 게 뜨니까 어떤 동영상 보셨어요 혹시? 저희 그냥 네. 엘리 선배님이나 예 에일리는 다 봤구나. 네 그 키썸 선배님 최근에 예 네. 그거 봤어요. 그래서 소미야한테도 물어봐주세요. 아 네 소미야 Do you know me? You know me? I don't know. You don't know. Sorry. 대신 쏘리요. Okay, I'm Korea comedian. This is my show. It's Kun TV. It's a rival. Enough. Okay, thank you.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모이고 계시는데 이쯤 네. 해가지고 네. 노현태 씨랑 네. 우리 바바랑 같이 할 수 있는 좀 무대라든지 아니면 바바만의 무대라든지 좀 일어나서 뭔가 좀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단은 오늘 일단 바바 무대를 한번 보여주고요. 여기 음악을 킬 수 있나? 네. 있을 수 있죠. 잠깐만. 일단은 어떻게 키는지 모르겠네. 저기 몇 번 해야 돼요? 아 그럼 한번 찾아봐 빨리 너네 노래 하나 뭐 하나 한번 우리 걸그룹 바바 분들이 준비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일단 지켜보고 나중에 이제 우리 저희 정서진 씨랑 봉 잡았네 힙트롯 노현태 정서진 이쁘다 봉 사랑낭낭해 사랑낭낭해 오빠라 불러줘요
사으랑랑해 사으랑랑해 나느냐 봉 잡았네. 너는 날 잡았는데 나는 뭘 잡은 거니? 멜론에서 봉 잡았네 검색하면 나오는 곡입니까? 네 나오죠. 트루 언제 음원이 공개되죠? 언제죠? 11월 17일이죠. 아 11월 17일 날 저희 예체능 방송한 날. 아 11월 17일이요. 네 예체능 방송한 날. 좋습니다. 야, 우리 멜론에서 여러분들 우리 걸그룹까지 또 이렇게 섭외해주고 이렇게 멋진 강남의 안무 연습실까지 섭외해주고 우리 형태 형님 위해서 우리 멜론에서 봉 잡았네 한 번씩 검색 부탁드립니다. 나느냐 봉 잡았네 나를 보면 쿵쿵 노래하지 말라네 쟤네가 시끄럽다고. 나를 보면 쿵쿵 사랑해요 쿵쿵 오랜만에 쿵쿵 봉 잡았네. LG 트윈스의 정성훈 선수 응원가로 쓰인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제가 이제 LG 트윈스 그 성훈이랑 친해가지고요. 그 노래 그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아, 정성훈 씨가 동생입니까? 네네. 정성훈 씨가 나이 되게 많잖아요. 아니요 80년생이에요. 아, 80이에요. 네. 그리고 성훈이가 이제 타석에 들어서 그냥 등장 속으로 제가 만들어줬는데 이제 어느 날 얘가 LG 네. 팬인가 봐요. 아. LG에서 이 노래를 듣고 이제 원작자인 이제 저한테 네. 어떻게 하는데 이제 그 노래를 제가 만든 걸 알고 형 이 노래 같이 한번 리메이크해서 트로트로 네, 한번 트로트. 같이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거 어떻게 쓰여집니까? 정성우 씨 등장송으로. 등장송으로. 예 사으랑랑랑해 사으랑랑랑해 무적 LG 트윈스 정성우 사으랑랑해 사으랑랑해 날려버려 성훈아 정성우. 네 이건데 이제 이 친구가 이 노래를 듣더니. 아 이걸로 꼭 자기가 해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저를 네. 제가 자기 말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힙합 리듬으로 살짝 넣었잖아요. 너를 보면 킁킁 이렇게 씹어오는 거예요. 힙합 가수를 제가 트로트 가수로 만들었지요. 힙트롯 힙트롯인데 이게 멜론에 이게 트로트는 이게 최신 음악에 들어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트로트에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힙자 빼버리고 트로트를 넣어버렸어요. 아예 구석에 처박혀 있어갖고 예. 그래서 멜론에서 봉 잡았네다. 네네 봉 잡았네 노현태 정서진 네 이렇게 치면은 이제 봉 잡았네 나오죠. 아, 이 말하는 동안에 우리 걸그룹 바바의 아주 멋진 댄스와 노래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준비 아 저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대요. 네, 저쪽 배경. 아 여기 연습실은 네. 우리 여기 네. 연습실 이름이 뭐냐? 근데 얘기해 줘야지. 아 그거 얘기한다고 도움 되겠어요? 그래도 얘기를 해 줘야지. 크레이지 오디션. 오케이. 네. 자리를 잡았고요. 좋아요. 1집 때 활동했던 싱글 앨범 치키타라는 곡입니다. 치키타. 네. 좋습니다. 치키타. 준비되셨나요? 네. 네, 음악. 자, 다시 가도록 할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네. 네. 핸드폰으로 만나는 거예요? 야! 야! 다른 노래 나왔는데. 네. 저희 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완전 태용이 반응 좋네요. 보통 저희가 남자 출연자 굉장히 평온하거든요. 형님에 대한 반응 좋습니다. 레디, 야 그만. 야 너무 꺼져. 이게 안 되는데 관계자분 안 계시나요? 네. 큐? 안 돼? 잠시만요. 저기 중국 저분도 저희 혹시 방금 보고 계시나요 혹시? 여기 다 중국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자 좀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 안 나와? 여기가 핸드폰 연결한 노래가 아니라 다른 노래가 나와.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뭐지? 아니면 이거 멜론으로 틀 수 없어? 멜론을 틀 수 없어? 다시 여기 컴퓨터에서 나온 거지 방금? 네 그러면 재생 눌러줘요. 눌렀지? 네? 지금 다시 너의 시작을 찾기 위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굉장히 또 중독성이 뛰어난 좀 곡이었습니다. 네, 마이크를 전달해주세요. 야, 치키 치키 차카 뭐? 치키 치키 차키 차키 너. 야. 치키 치키 차키 차키. 이거 옛날에 뭐 치키니 치키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네, 모르겠습니다. 치키 CF나 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효아의 라이브 이거는 솔직히 라이브로 할 수 없어갖고요. 우리 효아의 멋진 이 노래 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효아야 한번 보여주지 않나? 네. 아, 이 곡의 이제 본인의 파트예요, 랩. 네. 아, 잠깐만요. 빅투 한 번만 타주세요. 하나, 둘. 눈에는 눈물 괜히 커뭐 이렇게 울고 또 다시 울고 이건 아 괜히 커뭐 눈에는 눈물 또 다시 울고 이렇게 살고 이게 사랑. 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아, 리더의 빈자리를 빼놓고 리더는 네. 오늘 어떤 스케줄 가신 거예요? 친구가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혼자 노래를 해서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러 또 네, 무대를 예. 네, 선보이고 있군요. 좋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노유태 씨. 네. 오늘 그 바바랑 봉자 봤네. 네네. 봉자 봤네랑 관련이 없나요? 아, 일단 이 봉자 봤네 노래가 네. 싸을랑랑랑 이 노래가 그러니까 이제 전통시장이라는 노래랑 그러니까 봉자반대의 가사가 두 개로 있거든요. 노래는 똑같은데 가사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바바 친구들이 일단은 이쪽 편이 이제 그 전통시장하고 가사를 이제 틀리게 이제 부를 거예요. 그 둘 중에 어떤 게 난지 그걸 시청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한번 물어보고. 네, 왜냐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진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노래고 봉자반내는 진짜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봉자받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봉자반내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대중적이고 전통시장은 진짜 그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거 또 우리가 전통식만 시장만을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그걸로 활동하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볼까요? 저희가 라이브로 들을까요? 아니면 무대를 보는 건가요? 아, 라이브로 살짝. 라이브로. 네. 전통시장과 봉자반내. 네네. 누가 전통시장이요? 저희가 봉자반내요. 아, 봉자반. 너는? 봉자반내요. 뭐야? 저 봉자반내. 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두 개 다 들어봤는데 저희한테는 봉자반내 가사가 더 와닿아가지고. 아, 그럼 전통시장은 너가 해야 돼요. 전통시장 해야 돼.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전통시장 먼저 들어볼까요? 네. 봉자반내를 들었으니까 봉자반내 먼저 들어볼게요. 네, 봉자반내. 들어볼게요. 가요. 자, 하나, 둘, 셋. 싸을랑랑해, 싸을랑랑해, 오빠라 불러줘요. 오빠. 싸을랑랑해, 싸을랑랑해. 뭐지? 나는 야봉 잡았네. 이게 더 좋지 않나요? 네. 노래 씨 연습했어? 살짝 기분 나빴지 않나? 자, 봉 잡았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전통시장. 저희 집이 또 망원시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 예. 네, 좋아하는데, 네. 하나, 둘, 셋, 넷. 가보자! 싸으랑랑랑해, 싸으랑랑랑해, 오일장에 가봐요. 싸으랑랑해, 싸으랑랑해, 가보자 전통시장. 나물 사러 가자, 과일 사러 가자, 우리 모두 가자, 전통시장. 생선 사러 가자, 고기 사러 가자, 우리 모두 가자, 전통시장. 자, 댓글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 마트 사러 가자 이거 좀 웃기잖아요. 마트 사러 가자. 자, 뭐가 더 괜찮은지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이 인기가 많은데.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이런 거 곤란한데? 우리 사람 전통시장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캠페인송 같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좋습니다. 전통시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노현태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활동을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네네. 콜라보레이션도 하시고. 네네.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아, 지금 또 CM송도 만들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모바일 홈쇼핑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라고요. 일단 모바일에서 이제 홈쇼핑 뭐 CJ 뭐 이런 뭐 롯데 홈쇼핑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로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앱을 다운 받아 갖고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라고. 그런 게 있는데 이미. 네, 있어요? 있죠. 아, 요번에 또 생겼어요. 이제 생겨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이제 CM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 저기 아무튼 좀 있으면 제가 CF에도 나와요. 네. 공주파 CF는 아니고요. 예, 네. 좀 있으면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제가 어디에 나오는지 꼭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찍고 있고요. 네, 우리 바바 친구들이랑 많이 찍고 있어요. 저 서예요. 서예 맞아, 서예야. 이쁘다. 감사합니다. 네. 닮은꼴이 아까 이렇게 인터뷰할 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평소에 누구 닮았다는 얘기 좀 많이 듣는 편입니까? 저 네. 예전에는 방 방 방이요? 박민영 선배. 아 박민영 씨. 네. 아, 뭐야? 본인 이름으로 얘기하기가 좀 민망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아, 뭐야? 네가 더 이쁘잖아. 감사합니다. 감미영 감면 선배. 아 그러네요. 감미영 씨. 최희 선배님도 닮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요? 아나운서 최희 선배님. 아 최희 아나운서. 네. 아 지금 이게 노란 머리를 해가지고 이게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올라오는 게 또 왜 많이 올라오네요. 네. 노유태 씨 말씀하세요. 아 러시아. 러시아 미녀도 닮은 것 같아요. 러시아라뇨. 아, 러시아 얼마나 아, 이쁘죠. 러시아 이쁘죠? 러시아 친구들이 이쁘죠? 진짜 이뻐. 아, 그런데 러시아의 미녀가 많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바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 서해양이 바바의 어떤 이름 뜻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해요? 아니 바바의 바바요. 죄송해요. 얘가 모른 척하는 게 있어요. 바바가 저희를 바라봐 달라고 그래서 바바라고 지었거든요. 바바예요 원래는. 바라봐. 네. 미안하죠. 아 바라봐 달라. 네, 바라봐 달라는 뜻으로 바라봐라고. 혹시 뭐 이렇게 예비 후보에 있었던 이름도 있었나요? 뭐 바바 하기 전에 무슨 비타민 말고 비타민 엔돌핀 이런 거. 근데 그래도 네. 저희한테 잘 어울리는 게 바바. 바라봐줘 딱 달라붙어가지고. 바바로. 네. 네, 좋습니다. 비타민 크크크 이렇게. 네, 좋아요. 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위해서 개개인 인사 다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인데 지금 네.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저 몇 점부터 신인은 이름을 계속 언급할 수 좋은 거니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바의 이병 슈퍼량아 막내 17살 효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바의 상병 웃음 중독 22살 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바의 상병 백설탕 서혜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바의 일병 18살 황금비율 다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병장 소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근무요원 출신 트로트 가수 정서진입니다. 와. 바바 친구들의 다리를 치마를 가리려고 이렇게 담는데 본인이 가슴이 아파. 아 추워서. 아 추워서.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거 담요를 왜 덮는 거야? 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실외도 아닌데.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래도 뭐. 저희 다리가 보기 싫어서. 아 진짜? 네. 아 다리 이쁘던데요 아까. 보기 싫으면 안 되지 않나. 아 그 본인 믿는 저한테 유해온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근데 이 친구들이 다리가 이쁜데 아, 다리를 가리니까 아, 저는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저희는 분명 쓰고 다녀야죠. 아 이건 너네 너무 웃는다 진짜. 자 마이크를 다시 한번 넘겨서 하겠습니다. 우리 막내? 막내인가요? 네. 네 막내 우리 효아 얘기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고1이잖아요. 네. 데뷔한 지 한 9개월 정도 되셨고 네. 네 어때요? 지금 좀 학교 다닐 나이에 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재밌는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쉬운 부분은 수학여행 막 수련회 같은 걸 못 가서. 아 이번에 수학여행 못 갔나요? 네. 아, 연습생들 때도 네. 못 가서. 아 수학여행을. 네. 저 어디로 갔어요 친구들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토식문도 못 받았어요. 스케줄 가느랑. 네, 좋은 점은 네. 제가 이런 일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더 막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막 친구들을 네. 아직 잘 못 사귀어서 그런 점이 아쉬워요. 언니들도 많이 챙겨주죠? 네, 언니들이 어떤 언니가 제일 잘 챙겨줘요?
여기 한 번만 찝어주세요. 어, 모르겠네요. 모르겠다고. 패스. 잘해준다 그래야지. 자, 그래요. 자, 노현태 씨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아, 형님,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형님에 대해서 정말 네. 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정말 열심히 사신다. 네. 저희가 나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 저는 솔직히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살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죽는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돈을 아무리 모아도 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돈을 모아서 우리가 내가 쓰질 못하면은 모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일도 있으면 돈이 있든 없든 좋은 일 있으면 또 좋은 일에 달려가고 네. 또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또 동생들 또 우리 야구 솔직히 저 한스타 연예인이라고 돈 안 받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여자분들이 야구한다는 거에 너무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여자친구들이 또 이쁜 친구들이 또 야구를 잘하니까 또 열정적으로 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사귀고 뭐 꼬시고 이런 건 없거든요. 뭐 꼬신다고 넘어올 여자도 없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열정적인 모든 일에 열정적인 분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싶고 뭐 제가 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아, 그러면 혹시 내년에는 난 이거는 꼭 이루고 싶다 하시는 바가 있는지 궁금해요. 내년에는 좀 더 뭐 이런 뭐 유튜브 찍던 뭐라던 솔직히 뭐 남들이 보기에는 왜 저런 것까지 할까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디든 누가 불러도 다 갈 수 있고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밑바닥부터 더 힘드신 분들 이런 거 다 찾아가서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아, 그리고 우리 바바 친구들도 네. 같이 동참하기로 했어요. 와, 좋은 일에. 좋은 일. 예, 뭐, 그렇죠. 뭐 청소년 뭐 복지라든가 네. 그다음에 노인 복지라든가 가서 막 힘드신 분들 가서 재밌게 해주고.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바바가 네. 먼저 더 힘들지 않을까요? 먼저 좀 잘 돼야 좀 더. 아, 솔직히 잘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요. 네네. 열심히 하다 보면 꼭 바바 친구들이 알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공중파에서 엄청 나와가지고 네. 스타 돼가지고 뭐 조그만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 바쁜데요. 솔직히 이거보다는 네. 밑에서 진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나중에도 뭐 또 잘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그런 네. 바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내기만 성형해. 네. 네. 만약에 잘 됐는데 뭐 쌩까고 그러면요. 바로 까버리려고요. 랩으로 바바 꼴 보기 싫어. 요 잘 됐더니 완전히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안 되지 않아. 키스래. 자, 우리 카라야. 네. 아, 저희가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저희 최고 TV가 생방송되고 있는데 네. 요즘에 또 아프리카 TV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또 네. 많은 걸그룹 분들도 이제 BJ 활동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네. 평소에 좀 아프리카 TV 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본 적도 있고 저희가 네. 걸그룹 선배님들이 하시는 아프리카 방송도 한번 나가본 적도 있고 네. 그 파워쇼라고 아, 네, 비비드 선배님들이 하시는 파워쇼에 네. 두 번 나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덜 긴장된 것 같아요. 아, 그때 저희가 먹방 한 번이랑 네. 이렇게 처음에 했었는데 저희가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가면 우리 말 못하면 리액션이라도 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리액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좀 덜 긴장되는 것 같아요. 다른 뭐 아프리카 BJ분들 좀 방송도 보신 적 있나요? 네, 본 적 많죠.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SNS에서 뭐 네. 일단 선배님 거 많이 봤고요. 네. 그 도복순 언니 뭐라고 해야죠? 도복순 씨 네, 하시는 것도 봤고 요즘 철구 씨 뭐 등등 유명 BJ가 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먹방 우리도, 많이 봐요 저는. 우리도 혹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네, 저희는 저희 애들이랑 진짜 먹방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먹방. 이 친구랑 그냥 다 잘 먹어가지고 먹방 하면서 막 리액션 하면서 막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막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아, 먹방 잘합니까? 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네. 사랑합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디? 만약에 그러면 남은 시간을 저희가 긴급하게 한번 짜장면 시킬까요? 짜장면 먹방을 얼마나 시킬지 한번 이렇게 말아가지고 근데 정말 저희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매하게 하거나 대충 하시면 반응이 바로 나오거든요. 정말 맛있게 먹어야 되거든요. 아, 자신 있나요? 네, 자신 있어요. 좋습니다. 시켜주십시오. 제가 짜장면 시킬까요? 예, 저 뭐 인원수대로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눈빛이 굉장히 안 좋은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본부장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짜장면을 평소에 이 시간에 먹기 힘들 텐데 네. 네, 그 대신 정말 맛있게 네. 자, 다른 멤버도 혹시 아프리카 TV 보신 적이 있는 멤버가 있는지 아, 네, 바로 가볼게요. 저는
중학교 때 네. 네,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집에서 맨날 이렇게 밤에 이렇게 TV 핸드폰 보면서 네. 새벽을 보내곤 했었는데 네. 제가 맨날 봤던 방송 중에 BJ분 중에 릴렉스 분이 아, 맞아요. 네, 노래하셨던 분 그분이 군대 갔다 오시고 나서 오셨어요. 네, 오시고 네. 나서 방송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앞으로 최근 계속 봐. 뭐 릴렉스야. 그죠? 아, 근데 릴렉스 분 진짜 엄청 실력 멋있어요, 좋으시고 네. 엄청 좋아했는데 네, 요즘에 뜸하셔서 약간 네 슬픕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마이크로 우리 소미양에게 한국 온 지 9개월 정도가 됐는데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와서 가장 입맛에 맞는 건 코리아 푸드. 코리아 푸드. Favorite 코리아 푸드. Favorite 베스트 코리아 푸드. 김치찌개? 반찬. 아니요. 돈가스? 청국장 발고랑 냄새 나. 돈가스요. 돈가스요? 네. 아, 돈가스. 사실 이게 일본 쪽에서 좀 건너. 야, 그 한국 음식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지 않나. 김치라 그래. 돈가스 한국 김치. 아, 맛있겠어. 김치. 라면 엄청. 어. 라면. 저 그러면 태국에서 지금 혹시 이렇게 원래 K-팝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나요? 원래 K-팝. 네. 그렇죠. 내라고 하겠죠. 저희 오디션 보실 때도 한국 네. 노래 보셔서. 아 오디션 볼 때 불렀던 한국 노래가 와 왔네. 오디션 아, 오디션 송 오디션 코리안 송. 오디션 송. 에이핑크. 에이핑크.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혹시 어떤 곡 이제 라이브로? 혹시 라이브. 리드. 1, 2, 3, 4 잠깐만요. 잠깐만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 네. 급하게 생각하다 보면. 네. 1, 2, 3, 4 알겠습니다. 아 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조금. 오케이.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 LOVE love. 소리야 안돼난안아 LOVE love 이제는 LOVE love 야 한국말 나올 때는 겸허하게 안 하다가도 LOVE love 야 저희가 팝업을 할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윤태 씨 오늘 먹방 그러면 할 텐데 네네 몇 그릇 정도가 혹시 배달을 주문을 했을까요? 일단 저 이게 바바 이 친구들 매니저한테 시켰는데 몇 그릇 시킬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을 낸다 그랬더니 지가 내겠다고. 저희가 먹을 거나. 저희가 먹을 거나. 아, 니네가 먹을 거니까? 맞지 않아. 니네가 먹을 거니까 니네가 내야지. 그러면 평소에 먹방 좀 자신 있으십니까? 어우, 제가 봤을 때 저는 진짜 잘 먹는데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먹으면 또 자전거를 한 3시간 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효아양이 네. 엄청 잘 먹어요. 효아양이 엄청 잘 먹을 것 같다. 내가 밥 산다 그랬다 큰일 날 뻔했어요. 거덜날 뻔했고 와 진짜 나오더라. 자 그러면은 긴급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짜장면을 시켰고 보통 시키면 30분 내로 옵니다. 네. 예, 뭐 30분 내로 오기 때문에 30분 안에 더 짜장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좀 체력을 좀 써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걸그룹 데뷔한 지 9개월이 됐지만 연습생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연습하셨잖아요. 혹시 바로 지금 선배 걸그룹 선배님들의 커버 댄스 혹시 가능한 곡이 있는지 예. 있나요? 네. 그러면은 무대 위로 바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능한 곡들을 몇 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리믹스로 틀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치킨 한번 보여요.